2011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도요타가 만든 프리우스 아니, 하이브리드 야심작이죠.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. 프리우스는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. 주로 동남아나 몽골 쪽으로 수출이 되는데 오늘은 캄보디아에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차량의 품질과 그 다음에 이게 중고차 수출로 갈지 국내 매매가 유리할지 폐차 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0년 이상이 된 차량은 중고차 수출로 파는 게 유리합니다.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뭐 5만이라든지 10만이라든지 주행거리가 짧은 작은 것은 그래도 국내 매매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년 이상 2012년, 13년, 2011년 10년 정도 차량은 중고차 수출로 파는 게 유리합니다. 그리고 국내 매매는 뭐 7년에서 7년 이하의 차량 정도는 국내 매매에서도 프리우스가 인기입니다. 그 중에서 주행거리가 작은 차는 그리고 차량관리가 잘 된 무사고 차량은 국내 매매하시는 게 수출보다 유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예, 오늘 프리우스 좋은 차 도요타 프리우스 귀한 차 중고차 수출 포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휠하우스 예 사고 없고요. 엔진도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.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고요.